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국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공화다. 전방에 GP를 폭파시켰습니다. 철천왕복교단에서 남북한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도 개설했습니다.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이 지금 3일이 멀다고 새벽마다 미사일을 뻥뻥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쏜 미사일은 우리 국군이 2003년에 2006년에 전력화해서 전방에 배치한 최신형 미사일을 이들이 개발해서 쏘았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공중에서 수만 개의 파편이 쏟아져서 축구장 3개 내지 4개의 크기를 동시에 살상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미국 첨단 기술이었고 우리 군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노력 끝에 개발해서 배치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실험사격을 하는지 이것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저희 식견과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서 개발된 걸로 보여집니다.
같이 기꺼이 죽이라.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